지하차도 절반이 물에 잠겼고 살수차가 잇따라 차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수차로 퍼냈는데도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일직방면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하려던 차량들이 지상으로 몰렸고 성산대교까지 3km가량 차량이 늘어서는 등 출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일직방면 지하차도 차량 통제는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교통통제가 계속되며 지하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도로 침수 원인은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배수펌프 오작동. 일정 수위 이상으로 지하수가 모이면 작동해야 하는 펌프 센서가 멈춘 겁니다. 그 센서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펌핑이 좀 이제 안 이루어졌던 거죠.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는 비가 와서 침수된 게 아니라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동하는 펌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